오늘 쏜다의 주인공들입니다. 류승룡, 이동희, 공명. 팬서비스까지 꿀잼이 폭발했던 현장. 지금 시작합니다. 자, 스타들의 역조공 프로젝트 쏜다. 오늘 함께 하실 세 분, 류승룡 씨, 이동희 씨, 공명 씨를 소개합니다. 반가운 얼굴들이죠? 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 새해 첫인사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극한직업으로 같이 인사드리게 된 이동희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2019년 극한직업으로 인사드리게 된 공명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반갑습니다. 올해로 이제 50살이 됐는데요. 처음 인사드립니다. 살이 많이 빠지셨죠? 여러분, 건강하십시오. 예. 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일단 저희 또 영화 얘기 먼저 하고 좀 재미있게 시작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제목이 극한직업. 네. 웃긴 영화 같은데요? 딱 봐도. 힘든 영화 같지 않아요? 극한직업. 어떤 영화일까요? 극한직업은 해체 위기의 마약반의 형사 5인방이 범죄 조직 토착을 위해 위장 창업한 치킨집이 맛집으로 소문이 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그린 코믹 수사극입니다. 이것은 갈비인가 통닭인가. 오늘 이제 세 분이 어떤 요리를 우리 관객들, 예비 관객들에게 준비해 주신 건가요? 닭강정하고 따뜻한 유자차를 준비했습니다. 어려운 요리인데요. 따뜻한 유자차. 예, 예, 예. 곡 중에서도 네. 이제 치킨을 만드는 장면이 나오고. 그러면 되게 잘하시겠네요. 완전 잘하시겠네요, 치킨. 전문인데, 그러면 곡 중에서. 네, 여기 지금 주방. 예, 저는 돈만 세고. 예, 저는 돈만 세고. 걱정이 되네요. 주방장이 없어요. 주방장이. 저는 밖에만 있어가지고. 아, 우리 닭강정이구나. 지금 하신 거예요, 지금. 아니, 치킨으로 알고 있어가지고. 아니, 괜찮은 게 제가 안 그래도 어제 그 속초 가서. 거 유명한데 거기. 네, 썩지 않는 거, 상하지 않는 거. 네, 모모 닭강정을. 그러면 어떤 그 닭강정의 느낌을 지금 딱 알고 있는지. 정확하게 오늘 아침까지 데워 먹고 왔기 때문에. 기대됩니다. 어떤 맛일까요? 시작합니다. 가보죠. 예. 닭을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닭이, 예. 이게 닭입니다. 예, 예. 손잎 크기로 잘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셰프님 말씀으로는 가로 2cm, 세로 2cm 정도. 아, 예. 자, 칼은... 입이 되게 작네요. 5cm씩 아닌가? 재밌어요. 시작부터 자, 이렇게 불안함을 안고 요리를 시작하는데 과연 그 결과는 확실히. 어떨지. 굉장히 스무스하시네요. 평소 요리 좀 즐겨 하십니까? 잘 먹어요. 잘 먹어주는 것도 또 네. 요리의 가장 그 활용 점정을 찍는 거죠. 자, 닭을 한 입 크기로 썰고 소금과 후추로 밑간을 합니다. 예. 괜찮아요. 닭 탈출했어. 아이고, 어느 것 하나 쉽지 않아요. 이 느낌 아시죠? 이렇게 돌리시면서. 자, 그런데 류승룡 씨 품을 자세히 보세요. 금세 적응 완료합니다. 요리하는 느낌이 나죠? 뭔가 섹시해요. 필이 충만합니다.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졌어요. 와, 맛있겠다. 점잖게 하려고 했는데. 아니,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인터뷰가 딱 극한직업이 어떤 영화인지 지금 보여줍니다. 너무 많이 하면 또 이게. 자, 이제 반죽을 버무리고 튀기기만 하면 되는데요. 아, 벌써부터 군침이 고입니다. 아, 좋다. 이동희 씨가 이제 기름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190도 정도가 좋다고 하시네요. 기름 앞에서 뭔가 소심해졌죠? 115 올라가고 있습니다. 아, 이게, 예. 관객수 올라가는 것 같네요. 왜요? 기름 온도를 더 높이고 싶어 합니다. 약간요. 500도 정도 올라가고. 500도. 마음 같아서는 1000도로 가고 싶어요. 1000만 관객을 위해서. 130. 아니, 일단 세 분이 함께 하신 영화는 처음이죠. 저는 선배님하고 같이. 아, 두 분은 함께 하셨지만. 네, 둘이는 했고. 네. 예. 제가 처음. 그쵸. 어떠셨어요? 모든 게 다 배운다는 느낌? 모든 게 배우고 재밌었고 한데, 예. 너무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아. 설레기도 하고. 아. 이동희 씨 상대 배우라는 얘기 들을 때 어떠셨는지 궁금해요. 도리화가라는 네. 작품으로 한번 같이 도리화, 호흡을 그쵸. 맞췄었고. 네네. 천군만마로 얻는 것 같아요. 천군만마. 정말 극찬이죠. 되게 학구적이고 예. 탐구적이고 그 예. 대사 만약에 한 줄이 있더라도 하루 종일 고민하고 감독님이 너무 좋아하셨습니다. 극찬이네요, 극찬. 예. 이동희 씨는 유승용 씨랑 또 함께 한다고 하셨을 때 어떠셨어요? 아, 뭐라고 답변할까요? 천군만마를 얻은 것 같아요. 아, 천군만마. 예. 반복이군요. 아니, 제가 먼저 결정되고 온 거거든요. 예. 저는 한 줄이지만 예. 선배님은 그 여러 줄, 여러 장의 대사를 예. 탐구하시면서 네. 그 모습을 그대로 제가 보고 배워가지고 예. 이야, 이 순발력 대단하시네요. 예. 정말 찰떡호흡입니다.
자, 지금 기름으로 돌아가서 왔습니다. 이제 한번 튀겨 볼까요? 예. 그런데 막상 기름 앞에 서니까 너무 소심해요. 아유, 무서워. 아, 뜨거. 아, 괜찮네요. 좋습니다. 그런 느낌으로. 야, 좋다. 나와야 되니까. 새 남자의 요리는 아마 여러분들 처음 보실 겁니다. 이토록 재미있게 요리가 완성이 돼가고 있습니다. 자, 무서움을 이겨내고 바삭하게 튀겨졌네요. 아유, 맛있겠다. 한번 맛을. 이동욱 씨가 약간 도둑인 거. 자, 직접 맛을 봅니다, 이순종 씨. 어때요? 와, 어떠세요? 안 익었네. 에이! 자, 과연 맛은 어떨까요? 자, 이제 양념에도 버무리고요. 와, 침 고이네요. 배우분들이 지금 관객분들을 위해서 정성에다가 흠까지 담아서. 닭도리탕. 엄마가 해준 맛이다. 네. 자, 새콤달콤한 닭강정이 완성이 됐습니다. 잠시 뒤에 관객분들에게 나눠줄 예정이고요. 맛이 어떨까요? 극한직업의 닭강정. 과연 관객들에게 돌아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습니까? 아, 눈까지 감고 신중하게 음미하는데요. 어때요? 아유, 죽이 아까워. 아유, 죽이 남죽이 아깝다. 와! 아무리 우리 관객분들이지만 죽이 아까울 정도로 맛있다. 자, 모두 시식에 나서봤습니다. 저도 한번 맛을 봤는데요. 정확하잖아요. 어떠세요, 김태진 씨? 정말 누구 죽이 아깝네요. 이 자리에서 맥주나 소주에다 먹고 싶네요, 계속. 정말 맛있었어요. 정말요? 예. 극한 직업이 쏜다! 자, 현장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출발! 강남역에 극한 직업 배우들이 떴다! 소스윗 닭강정과 유자차를 먹을 우리 시민들 만나보죠. 지금 극한 직업이 1월 23일 개봉입니다. 몇만 관객을 예상합니까? 100만 관객이요. 왕왕왕. 표정 보세요. 표정 보세요. 정말. 100만 관객이면 지금 이거 맨날 해야 돼요. 아, 충격받아서 다리에 힘이 풀립니다. 자, 몇 주에 100만? 척주. 아, 그래요. 오케이. 마무리 훈훈하게 맛있게 드세요. 맛있게 드세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누구를 기다렸습니까? 저 이동희. 이동희 씨가 인기가 많더라고요. 내가 닭강정을 받아도 될런지 극한 직업 4행시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극. 어려운데요. 극장 가서 보겠습니다. 오. 한. 한파에도 불구하고. 오. 추웠어요, 이날. 즉. 직접 만들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좋아 좋아 좋아. 오빠 사랑해요. 오빠 사랑해요. 오빠가 직접 안아주세요. 우리 오빠 사랑해요. 닭강정 이쪽에서 받아가시면 돼요. 사랑해요. 조금만 받아가시면 되겠습니다. 되게 천재적인데? 우리 오빠들이 만든 닭강정 직접 만드셨거든요. 맛 어떨 것 같아요? 완전 맛있을 것 같아요. 한번 직접 먹어볼까요? 이 자리에서? 네.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한번 직접. 자, 오빠가 먹어주세요. 직접 소 스윗. 소 스윗. 한입만. 아. 오, 정말 어때요? 최고의 맛이었을 거예요. 최고, 최고. 자, 순식간에 닭강정과 유자차가 모두 사라졌습니다. 진짜 맛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맛있어요. 완전 맛있어요. 자, 이렇게 저희가 준비한 닭강정 다 나눠드렸는데 어떠셨습니까? 다음엔 좀 더 많이, 많이 만들어와서 많은 분들에게 고생 많으셨어요. 극한직업 1월 23일 날 개봉합니다. 아주 유쾌하고 상쾌하고 통쾌한 우리 극한직업으로서 한 해를 힘내고 행복하게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극한직업 화이팅! 화이팅! 한파도 이겨낼 만큼 뜨겁고 달달했던 만남. 영화 대박 나길 저희 모두 응원하겠습니다.